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5월 30일에 만든 도토이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자, 이 도토이 클래스를 저희가 한 거는 KB 청춘마루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어요. 도토이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요. 그래서 무료로 진행되는 원데이 클래스였습니다. 도토이 인형이 인터넷에 보니까 한 9,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모양 자체를 도토이라고 불렀어요. 인형은 무료로 제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칠하는 마카는 포스카라는 마카였어요. 색깔이 엄청 다양했고 펜 굵기도 엄청 다양했어요. 그래서 칠하고 이쪽 이렇게 위에 덧칠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성능이. 그리고 강사님은 오리지널 펑크라는 분이셨는데 반스 이런 제품들 커스텀도 하시고 되게 힙한 분이셨어요. 그러면 먼저 제가 만든 도토이입니다. 제가 처음 이 클래스를 시작할 때 어떤 걸 그릴지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캐릭터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림 실력이 좀 별로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는 CG로 해줄 거예요. 너무 슬퍼서 제가 디자인 자문을 구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짜잔! 너무 예쁜 그림이죠? 걔랑도 사실은 얘는 좀 달라요. 하지만 이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도토이 한번 볼까요? 약간 얼굴은 바보가 원숭이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귀가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 입볼록 튀어나온 배랑 입볼록한 궁뎅이 너무 탐나지 않나요?
이 공대기 보세요. 디딩. 다한 다음에 선생님이 유광으로 코팅을 해주셨어요. 스프레이를 뿌리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약간 반짝반짝해요. 여긴 약간 살짝 뭉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칠해집니다. 그리고 제 도토이는 원래 색깔이 요런 약간 보랏빛이 나는 도토이였어요. 근데 포스카 그 마카로 색칠을 하면 이렇게 감쪽같이 색을 덮어 씌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목도 분리가 되긴 하는데요. 잘안 끼워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색칠을 했었어요. 이렇게 팔은 쏙 빠집니다. 이런 색깔이었어요. 시간이 사실 너무 촉박해서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순 없었는데요. 그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로마 취미생활 캐릭터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짜잔! 저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니이라를 그려봤습니다. 저도 원래 이런 색깔이었고요. 하얀색 마카를 이용해서 칠하고 말린 다음에 검정색 펜으로 이렇게 눈과 붕대를 그려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엉덩이가 참 이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만나요. 안녕. 미라, 인사해. 안녕.